여러분이 보시는 이 단지는 DMC 3정 그린코어 더베스트입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에 있는 23년 7월에 입주한 366세대 단지인데요. 1월 22일에 무순위청약 2세대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 계약자가 취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최초 분양가인 4억 6,800만원, 4억 5,600만원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아파트 안 산다, 일산을 누가 4억을 주고 사냐, 이제 부동산 끝물이라 결국 일본처럼 된다고 했는데 경쟁률은 대반전. 신혼부부 특공 한 세대에 1925명이 청약을 넣었고 다자녀 특공은 16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4억대라서 그런지 특별 공급에도 엄청 몰렸는데요. 그러면 27년 입주할 일산 동구의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은 얼마나 몰릴까요? 일산이고 신축이니까 10억 해도 사람들 청약 넣을까요? 지금 수원도 10억 하는 시대인데 일산 분양가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7억이면 괜찮을까요? 다음으로 최근 일산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일산동구의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고양시와 일산동구는 11월 6일부터 15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대략 2%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입지마다 편차가 있어서 많이 빠진 곳은 20%까지도 나올텐데 실제로 일산동구 최근 하락거래 순으로 보면 금액은 6억, 5억, 비율로는 43%, 40% 하락 단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보면 기울기만 봐도 엄청 오르고 있구나 느끼실텐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전세 살고 남은 돈 비트코인 사라 라는 말에 쫑긋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매매는 계속 떨어져서 최고값이 40% 이상 하락한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수요는 전체적으로 전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산 동구의 전체적인 흐름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일산 동구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은 넣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분양가와 입지 제대로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격 괜찮다, 살아도 괜찮다 싶으면 넣으셔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청풀입니다. 이번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청약이 나왔습니다. 식사동에서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라 느껴지는데요. 사실 작년 12월에 장항동에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청약이 나왔었잖아요. 입지는 서로 끝과 끝이라 비교는 쉽지 않지만 장항 제일풍경채 여기도 완판되었습니다. 12월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비싸다, 고분양가다 논란이 많았는데 평균 경쟁률 8:1 정도 나오면서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주위에 횡하고 7억대 분양가였는데도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히 휴먼빌 일산 클래스1 분양가는 얼마이고 주위의 위시티자이 일산자이 가격을 보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여기를 선택하는 게 나은 건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청풀 채널 구독하셨나요?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구독하시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 챙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무료 특강과 나눔 진행하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휴먼빌 일산 클래스1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단지 청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 총 2개 타입으로 529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27년 4월 입주를 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다시 분양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휴먼빌 일산 클래스1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 9,2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당첨이 되시면 먼저 계약금 5%는 계약 시에 나머지 5%는 4월 17일까지 납부하시고 중도금은 9월 17일부터 10%씩 6번 보내셔야 하고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하시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발코니 확장은 1,500만원이고 옵션을 추가하면 4,5천만원까지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로열동 로열층 당첨되시면 7억 8천 정도까지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정도 괜찮으시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주위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잘 들어보시고 분양가에 대한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고 저의 의견도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위 단지들 가격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같은 식사동에 있는 2010년 준공된 1244세대 일산 위시티자이 1단지입니다. 사실 여기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단지인데요. 그럴 것이 입지를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국제고도 있고 공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서 일산 동구에서도 인기 2위하는 단지인데 이 인근 위시티자이는 대형 평형이 잘 나갑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것이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를 보면 2월 8일에 16층 물건이 5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2월 4일에는 102동 11층 물건이 5억 5,25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작년 7월에 23년 최고가 5억 9천만원을 찍고 2-3천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10월 이후 하락한 가격은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매도가도 찾아보니 현재 급매물은 101동 저층 물건이 5억 7천에 나와있고 최저가 순으로는 102동 중층 전세낀 물건 5억 5천만원부터 최고가 7억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매물들이 7억, 6억, 5억 8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호가의 중심축은 실거래가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실거래가가 다시 올라서 호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로 지금 매물들이 6억 정도에 많이 몰려있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5억 8천 정도로 로얄동 로얄층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휴먼빌 일상 클래스1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7억 3천은 어떠세요? 괜찮다고요? 다음으로는 2003년 입주한 은행 3단지 SK뷰 가격을 보겠습니다.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니 1월 10일 301동 17층 물건이 4억 4천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12월 15일에 302동 7층 물건이 4억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정확한 흐름을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도 23년에 나왔던 최고가가 다시 나올 그림인데요. 다음으로 매도가도 찾아보니 급매는 4억부터 나와있고 최저가 순으로는 급매 물건 제외하고 4억 500부터 최고가 4억 8천만원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매물들이 4억 2천, 4억 5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지의 매도가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보수적으로 4억 2-3천 정도를 적정가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27년 4월 입주하는 휴먼빌 일상 클래스1 전용 84제곱미터 7억 3천과 비교하시면 어떤가요? 청약 넣고 싶다 라는 생각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일산 자이 3차입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매매 거래는 22년 6월 23일에 18층 물건이 8억 2,426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23년 하락기 때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매도가는 207동 고층 물건이 6억 8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에도 거래가 없는 것을 보면 더 밑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략 6억 5,6천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약하는 휴먼빌 일상 클래스1과 비슷한 입주에 있는 단지인데 많게는 1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1억이라는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도 싶네요. 여기까지 휴먼빌 일상 클래스1 인근 단지들의 최신 가격 흐름에 대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인근에 있는 단지들과 가격만 비교해봤을 때는 괜찮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입지까지 살펴보고 청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린 후에 최종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110번지에 지어질 단지인데요. 입지는 전형적인 일산권역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거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단지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두세 블록만 지나가면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입주를 한다면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교통편은 열악해 보입니다. 경의중앙선 백마역이 가까이에 있지만 도보권으로 이동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입지적인 장단점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청약 물량을 살펴보면 이번에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은 총 529세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평형은 모두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량은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에 많습니다. 가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B타입을 넣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부분은 도면이나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고 어떤 평형이 마음에 드시는지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이 있는 경우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이 되고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입주자로 선정이 되신 날부터 전매 제한 1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지의 청약 일정은 2월 26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 신청을, 2월 27일 화요일에 일반 공급 1순위, 2월 28일 수요일에 일반공급 2순위 신청을, 당첨자 발표일은 3월 6일 수요일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일정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지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묵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풍동지구 일대가 입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 단지들이 입주해 있고 아파트 위주로 지역이 구성되어 있어서 인프라, 상권이 나쁘지 않아서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가격 흐름이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요. 27년 입주인 단지지만 로얄층 기준으로 7억 중반은 묵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인데요. 왜냐면 그 돈으로 일산 외에
다른 지역에 투자할 곳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축에 사시고 싶고 장기 실거주 하시려고 분양받으신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하시거나 단기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살짝 고민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특별 공급을 넣으실 분은 잘 생각해보시고 넣으십시오. 특히나 이 지역은 호재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할 경우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단지를 찾아보고 비교해보시고 헷갈린다면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고 일반 공급만 넣는 식으로 움직여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도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청약 통장 안 쓰고 원하는 동호수 잡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기까지 저의 의견이었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계속 뜨는 청약이지만 한 번을 보시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4년 2월 26일부터 진행되는 슈먼빌 일상 클래스1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다른 조건들도 입주자부지 공고문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청약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